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부르는 명상. 희망을 부르는 암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시면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눈을 감고 이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 자기 전에 반복하십시오. 입으로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우주의 힘이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똑같은 밥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한쪽 밥에는 사랑한다, 고마워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쪽 밥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관심한 밥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소리만으로도 희망 주문을 표현한 밥은 온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기적은 표현하고 베푸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에게 감사할 일들이 점차 다가올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아팠던 지난 날들, 이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당신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마음에 짐이 있다면 해우소에 살짝 내려놓고 가세요. 당신의 근심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듯이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당신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입니다. 내가 울고 태어났을 때 주위 사람들은 박수치며 행복했습니다. 당신도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당신도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당신이 태어나줘서 우리 모두는 고맙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에게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선생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울면서 세상에 알렸을 때 우리 모두는 박수치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